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 오늘은 스케일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아시는데, 이제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스케일 모양이 이제 어떤 모양이라는 거를 아시긴 아시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케일 모양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스케일 하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스케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케일 모양은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네 줄을 기본적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두 줄이 나오든지, 네? 두 줄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두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두 줄이 나오든지, 아니면 세 줄이 나오든지인데, 자, 세줄 나오는 것 중에 앞에가 붙어 있는 모양이 있고요, 뒤에가 붙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자, 앞에가 붙어 있는 모양, 그죠? 뒤에가 붙어 있는 모양. 4개가 나오진 않아요. 4개가 나오면 이건 크로매틱이죠. 스케일이 아니죠. 4개는 없습니다. 무조건 3개가 나오는데 앞에 붙은 모양과 뒤에 붙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음이 2개가 나오든지, 그게 첫 번째 경우. 3개가 나오는데 앞에가 붙어 있든지, 뒤에가 붙어 있든지. 이 3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자, 앞에가 붙어 있는 모양을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이름을 정해보는 거예요. 자, 앞에가 붙어 있는 모양. 예를 들어서 뭐, 앞부기라고 할게요. 앞부기. 자, 뒤에가 붙어 있는 모양을 뒷부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주문을 건달까요? 뭐, 주문을 건다는 건좀 그렇지만, 요걸 가지고 어쨌든, 입으로 말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스케일입니다. 도 옆에가 시가 있거든요. 사실은 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첫 번째 스케일에 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앞부기가 두번 나와요, 처음에. 그 다음에 뒷부기 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앞부기. 그죠? 앞부기 둘. 뒷부기 둘, 두 개, 그 다음에 앞부기. 요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훨씬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의외로 앞부기 둘 혹은 뒷부기 둘, 이렇게 두 줄이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시면 어차피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나 앞부기인 경우, 뒷부기인 경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케일 모양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뒷부기, 그다음에 둘, 앞부기 둘, 뒷부기 둘이에요. 자, 뒷부기 두 줄, 앞부기 둘, 뒷부기 둘. 이렇게 분석을 하면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자, 세 번째 스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너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서 해볼게요. 자, 여기 개방에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요거 생각해보면요. 앞부기. 뒷부기 둘, 그 다음에 두 줄, 앞부기 둘, 요거예요. 앞부기, 뒷부기 둘, 두 줄, 앞부기 둘, 요렇게 됩니다. 네 번째 스케일 해볼까요? 벌써 네 번째네요. 자, 두 줄, 그 다음에 앞부기 둘, 뒷부기 둘인데
칸이 밀려요. 그 다음에 두 줄. 요거예요. 두 줄, 앞부기둘, 뒷부기둘, 두 줄. 다섯 번째 마지막 스케일입니다. 뒷부기 둘, 두 줄, 앞부기 둘인데 한 줄이 밀려요. 그 다음에 뒷부기, 뒷부기 둘, 두 줄, 앞부기 둘, 뒷부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 이게 주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차피 처음 단계에서는 스케일을 모양을 보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다 생각하면서 처음에 외우기는 어렵거든요. 보통은 모양을 보고 외워요. 그래서 스케일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럭 모양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블럭 모양을 먼저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앞부기 둘, 뭐 뒷부기 둘,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스케일 모양을 먼저 다 외운 다음에 그 모양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악보를 연주한다든지 이렇게 음표를 보고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이제 그때 익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양만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 첫 번째 모양 주르르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스케일 모양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외워져서,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스케일 모양이 완전히 외워져서 그냥 주르륵 주르륵 연주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처음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 모양을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연관성이 그냥 연관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그냥 다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안 외워지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외우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루에 하나씩 마스터 한다고 해도 5일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하루에 두 개씩 하면 뭐 3일이면 끝나고, 네, 얼마든지 이거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